마부하이, 안녕하세요. 세보부부입니다. 필리핀 친구의 초대를 받아 다나오시티에 다녀왔는데요. 이 허름한 골목을 지나 어느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골목에 집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숨어져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바로 앞은 정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야자수가 제일 먼저 반기고 안쪽에 수영장과 바가 있습니다. 와, 수영장 분위기 정말 짱이네요. 이런 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응? 이 이쁜 고양이는 뭐지? 지인의 장어농장으로 출발. 이곳은 장어농장인데요. 치어를 여기서 키워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필리핀에 장어 양식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방문은 처음 해봅니다. 이 수많은 장어가 다 크면 얼마나 될까나. 지금 보는 장어는 한국에서 선호하는 장어라고 하네요. 이건 도착금 하는 거네? 네. 아, 도착금이네. 새끼일수록 많이 개체수로 넣어놨나 봐요. 뭐 크면 어쨌든 팔리니까. 필리핀에는 닭싸움이 지금도 굉장히 대중적인 스포츠인데요. 지금 보시는 농장은 싸움닭을 기르는 농장입니다. 알을 부화시키는 기계도 있고 병아리를 적정 온도에서 기르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곳은 닭에게 싸움의 기술을 익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꿀돼지도 키우고 있는데요. 뭔데요? 수영장에 있는 돼지 팔자가 부럽부럽. 이곳은 알을 낳는 목적으로 암탉들을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사료를 잘 먹는 닭. 생각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네요. 이 닭이 여기 농장에서 챔피언 닭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한 달에 한 번 닭들이 모여
최고의 전사를 가리는 장소입니다. 전부터 맛이 궁금한 고등어 같은 생선, 깐돈, 튀긴 생선, 점심 식사는 필리핀 현지식입니다. 저도 이번엔 처음 알았는데 식사 전에는 접시와 숟가락 후크를 다 뒤집어뒀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 깐돈이면 고급입니다. 맛있어요. 코코넛 주스가 빠질 수 없는데요. 마당에서 바로 따서 먹는 맛이란 와. 이 소스가 너무 독해. 화장품 어디요? 뷰티 프로덕트. 나는 맛을 알기 때문에. 필리핀 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바나나 케이크도 맛있었습니다. 최초 공개! 코코넛이 열리는 모습과 코코넛이 작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는 처음 봐서 신기했는데요. 와, 이렇게도 커지는구나. 평화로운 다나우. 루카스가 사랑하는 인디언 망고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인디언 망고는 다 아시죠? 찡긋. 이 열매는 저도 처음 보는데 조한도 이건 처음 본다고 하네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에게 시간을 할애해준 필리핀 친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꾸벅.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스가 정말 좋아하는 코코넛 주스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영상처럼 코코넛 물과 연유를 섞은 주스입니다. 얘기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이제 오케이. 땡큐. 코코넛 주스의 맛은 언제 먹어도 최고네요. 맛집의 인증은 코코넛의 최후의 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와, 정말 많이 써있네요. 주스 한 잔에 500원이니까 계산해보면 500 곱하고. 구독자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합니다.
I love Cebu.